자, 아이의 루트씌움 뭘까요?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여기서 이제 그 복수, 허수입니다. 허수. 예. 그러면 세상의 모든 숫자는요, 우리가 a 플러스 b i의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a, b는 실수라고 하고요, i는 이제 뭐 마이너스 1의 루트 씌운 걸로 생각할게요. 네, 이게 괜찮다면 양변을 제곱을 해볼까요?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a 제곱 b 제곱에 e a b의 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분은 이제 0이란 뜻이죠. 그리고 허수부의 EAB가 1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A제곱, B제곱은 그럼 0이고요, EAB는 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B는 네, EA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뭐 여기 할수 있는 게좀 많아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 나오겠죠? 이게 4a제곱분의 1은 0이다. 양변에 4a제곱 곱해주면 4a의 4제곱은 1이 되고요, a의 4제곱은 4분의 1이니까 a를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소수 나오는 건다 버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 값에 따라서 이제 b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면 여기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트 i는요, 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i가 아닐까라는 계산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죠? 루트 계산한 값이 음수는 아니니까요, 마이너스는 좀 빼고요, 플러스인 것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bi로 쓸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i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좀 이렇게 계산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